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 폄훼와 관련해 JTBC가 사과문을 게시하고 영상 삭제, 국내 VOD 서비스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조계 의장단은 이행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이 2년간의 혼란을 끝내고 할머니들을 위한 편안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쯤에는 세미나를 열어서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과 신도회 단체들이 청와대 미남불을 참배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따라 혼자 남은 미남불의 관리 대책, 환지 본처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22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통도사 등 주요 사찰을 비롯한 전국의 문화유산을 10개의 테마, 75개의 거점으로 구성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 16번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 불자 육성 취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등이 JTBC 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 폄훼와 관련해 사과 이행과 후속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오늘과 내일 드라마 방송에 앞서 사과문을 게시하고 재방송 때 관련 영상 삭제, 국내 VOD 서비스 중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이 어제 23차 연석회의에서 JTBC 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 폄훼 파문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총무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총무원 기획실은 13일 오후 2시 이수영 JTBC 대표이사와 윤희웅 전략편성실장, 정경문 대표 등 제작사 관계자가 찾아와 총무원 부실장이 면담을 진행했고 후속 조치 등을 약속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JTBC는 불교계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오늘과 내일 이번 주 방송분의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했으며 재방송 때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VOD 등 영상 서비스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서비스를 제한하고 그 장면을 삭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고 있다. 두 번째, 국내 케이블 방송 나머지 판권에 대해서도 만약에 판권을 회수를 할 수 없으면 해당 장면을 삭제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 JTBC는 불교계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고품격의 공익 다큐멘터리 제작 등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역시 모든 프로그램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약속하고 향후 불교를 폄훼하는 영상이 제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종단의 대응과 별개로 촬영 장소를 제공한 사찰의 경우도 드라마가 불교 폄훼 우려 장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전에 구두로 설명한 것과 방송 내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가 촬영 내용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장소 공유만 했을 때 구두로 들은 것과 드라마상 제작돼서 방송된 부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은 JTBC가 제시한 사과 내용이 말뿐인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며 공식 문서를 통해 후속 조치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장단은 기획실의 발빠른 대처를 격려하는 한편 철저한 약속 이행과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후속 조치 이행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임기 내 마지막 종회가 될 225회 임시회를 다음 달 19일 열기로 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어제 23차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회의장에서 5일 회기로 225회 임시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사찰 부동산 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종원종법 개정안과
명사와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안건 접수 마감은 7월 1일까지, 종책 질의 마감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은 17대 종회 마지막 임시회로 처리하지 못했던 현안을 잘 논의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내부 고발에서 비롯됐던 2년간의 혼란을 끝내고 할머니들을 위한 편안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쯤엔 세미나를 열어 나눔의 집에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과 달리 오해와 편견으로 이렇다 할 거처도 없이 떠돌아야 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해온 나눔의 집이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2년 전 불거진 내부 고발 문제로 지난 30년의 성과와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나눔의 집은 새 대표이사 성화스님 취임과 함께 초심을 다지고 미래 방향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성화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나눔의 집 30주년 기념사업과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 밝히며 가장 시급한 계획으로 양로시설 위치 재정립을 제시했습니다. 생전시까지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이제 가장 시급 우리가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적으로도 뭐 또 정신적으로도 인문학적으로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 중인 어르신 네 분 모두 90대 고령으로 어르신의 신체적 안정과 정신적 행복을 우선으로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운영과 행정 문제를 적극 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관 기능 회복을 밝혔습니다. 전쟁 때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는지를 이제 그 나눔의 집 피해를 통해서 후세에 교육적으로 남겨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교육의 기관으로서 역사관이 잘 존속돼서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보자 7명 가운데 3명이 역사관 직원으로 기관장 승인 없이 두 달간 병가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역사관 열세를 반납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도 진행하지 않아 일부 직원의 사직 과정에서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늦었지만 정상화와 기능 회복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지했거나 뭐 이래서 소홀히 했던 부분은 우리가 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년 동안 임시시사 체제에서 그 행정행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대로 이제 조사를 우리도 충분히 해서 어쨌든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는 과정을 최근 광주시민의 주민감사 요청대로 대표이사 선임 과정 등 임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를 비롯해 피해 할머니 지원의 법적 근거 등 법인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 근거도 제대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기림의 날 행사, 유품관리와 전시, 11월 미래 모색 세미나 등 장단기 계획을 밝히며 잃어버린 지난 2년을 회복하고 설립 30주년을 계기로 나눔의 집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과 신도회 단체들이 어제 청와대 미남불, 즉 보물 경주 방영되자 석조 열애좌상을 참배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따라 혼자 남은 미남불의 관리 대책, 환지 본처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연풍문을 지나 선두 그룹이 출발합니다. 개방된 청와대에 들어온 조계사 신도들이 도반과 소감을 나누며 가볍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평지를 15분 정도 걷고 산책로를 따라 10분 정도 등산을 하면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서 보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열의 좌상을 만나게 됩니다. 경주 석굴암 본존불 양식을 그대로 따른 석조열의 좌상은 청와대 미남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남불은 높이 108cm, 너비 54.5cm, 무릎 너비 86cm로 치켜 올라간 듯한 눈매가 특징입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절을 지키는 고목처럼 미남불이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은 2년이 되면 오고 가지만 고목은 그 절을 지킵니다. 여기 계시는 부처님 또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이곳에서 국가와 민족과 남북통일과 우리들을 위해서 큰 대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청와대 미남불은 청와대 불자 모임 청불회에서 예불과 관리를 도맡아왔지만 청와대가 이전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직 조직과 예산 체계가 편성되지 않아 현재는 90여 명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주 이거사터가 본래 자리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환지 본처를 주장하지만 절터만 남은 곳에서 사실상 보존이 힘들다는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미남불이 지금 위치에서 신라 불교 문화의 가치를 알리며 상징적인 불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직접 청와대 뒷산에 올라 미남불을 참배한 불자들은 부처님이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가 이렇게 다 내려다보이고 특히 오늘은 조계사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왔는데 조계사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정말 이 부처님은 굉장히 영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22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요. 주요 사찰을 비롯한 전국의 문화유산을 10개 테마, 75개 거점으로 구성해 순례코스를 나누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출범했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이 본격적인 세 번째 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까지의 성과를 알리고 올해 진행될 캠페인의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광판 광고, 엑스포 참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노력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문화유산과 한류를 널리 알렸습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성했으며 통도사, 법주사 등 전국 주요 사찰을 방문하는 산사의 길 코스도 눈에 띕니다. 2020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는 희망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유산이 갖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해 글로벌 신예로 떠오른 배우 김민하가 위촉됐습니다. 김민하 씨는 산사의 길 코스에 포함된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8만 대장경을 관람했으며 이 여행은 영상으로 제작돼 하반기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역사가 정말 깊고 고요하면서도 많은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거 있는 것 같고 그 실제로 저도 그랬고 해서 정말 웅장했고요. 그리고 팔만대장경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상인간 3남매가 문화유산을 직접 방문해 즐기는 법을 소개하는 영상물도 제작되며 팝아트 작가 홍원표 씨도 캠페인에 합류해 주요 거점을 캐릭터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캠페인 홍보관과 세계유산축전 등 지자체 축제와의 콘텐츠 연계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과 문화유산 가치의 해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안거 기간 중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율을 점검하고 참회하며 재발심하는 포살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어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직할교구 소속 비구 비구니 스님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불기 2566년 한거 1차 포사를 봉행했습니다. 대중스님들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합송하며 계율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따라 안것이 결계 신고와 안거 기간 중 한 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선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태원 스님을 비롯한 도선사 대중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6억 2,800만 원이 모였으며 원행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성을 보탠 주지 태원 스님과 도선사 신도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역 사찰과 인연을 맺고 미래불자를 키우기 위해 시작된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16번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북한 출신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이라는 장학 제도의 취지가 한층 더 빛을 발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회의실. 평소 장학금 수여식에서 보기 드문 얼굴이 보입니다. 북한에서 건너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태영호, 지성우 의원입니다. 두 의원은 이번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대상자가 북한 출신 동국대 재학생이라는 소식을 듣고 격려의 말을 전하러 동국대를 방문했습니다. 스님들께서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 주는 장학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통일이 되면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북한 출신 재학생들을 위한 제16회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은혜사회주 돈명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동화사주지 능종스님, 금화사주지 진성스님, 원법사주지 해운스님이 후원했습니다. 제1회 장학금 후원 사찰이기도 한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은 스님들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해 2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말 그 남북을 대표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학제도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성희 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은 학생들이 국내 정착을 비롯해 안정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학업을 이어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받은 혜택보다 베풀어야 할 것이 많다는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의 취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이 스님들이 후원해 주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힌 동국대의 원력은 끊임없는 사부대중의 보시로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총님 순천 송광사가 지난 13일 경내 대흥보전에서 제647주기 나홍선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봉대종사와 주지 자공스님이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 진영에 향과 차를 올렸고 대중스님들은 삼배하며 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현봉대종사는 16국사 스님들뿐만 아니라 조계총님과 인연 깊은 나홍선사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사부대중이 열심히 수행정진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광사는 조석 예불 때 칠정례가 아닌 팔정례를 통해 지공, 나홍, 무학스님을 추앙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제주 불교 의식은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후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대중을 위한 공개 시연에 영산제 보유자 구혜 스님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부처님을 예로 모시고 명부세계의 열 시황에게 망자의 극락 왕생과 살아있는 자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난 12일 태고종 제주 옥불사에서 봉행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 공개시연의 현장,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구암스님과 보존의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공개시연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보유자 구혜스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문순상단시왕 각청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뭐 단절되고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서부터 이 제주도에는 그 원형 그대로의 그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려와서 예, 배점이 많아요. 열 시황을 각각 따로 모시고 공양을 청하는 시황 각청 시연은 타 지역에서는 소멸된 시황 각배제 고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제주불교의식 전승과 함께 매년 대중과 함께하는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 구암 스님은 의식에 대한 관심과 제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만 남아있는 전통의식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 자손이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보다 좀 더 잘 살 수,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게 선도제의 의미입니다. 오랜 제주의 역사와 함께 민중의 거친 삶을 위로하며 고유의 문화로 발전해온 제주 불교의식.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지침 없는 소리로 제주불교의식을 봉행한 구혜스님은 잊히고 소멸되는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전승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있어도 그렇게 배우질 못하면은 예전 것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을 그 옛 의식을 아주 차근차근하게 모두 이렇게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잘 전수가 되는 걸로 저희는 믿습니다. BTN 뉴스 김가입니다. 안동불교 사업연합회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찾아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3일 전법회관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사무처장 해공스님, 안동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도륜스님, 광흥사 주지 범종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안동불교 사업연합회는 이날 10시 일반으로 모은 1천만 원을 재단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전국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이 모여 난치 희귀병에 걸린 환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자 방송인 고 송해 선생의 49제 초제가 어제 경북 청도 비슬산 용천사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용천사 주지 지거스님은 22년 전 노숙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복지를 함께한 인연으로 49제를 모시게 됐다며 고인과 나눈 생전 약속을 기억하고 마지막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천사는 신도회와 함께 초제부터 막제까지 추모곡, 극락왕생무, 추모음성공양 등을 준비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고 송해 선생 49제 막제는 오는 7월 26일 추모예술제와 함께 엄수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